다시 살펴봅시다. 진한 국물에 푸짐한 닭고기하며 맛있는 칼국수까지. 거기에 각종 채소와 나물이 들어간 고소한 보리 비빔밥과. 달걀 노른자를 더한 영양 만점 닭죽까지. 이 모든 것을 1인당 6,000원에 즐길 수 있다니. 푸짐하게 차려진 밥상 마주한 손님들. 다양한 음식 앞에 폭풍 흡입 선보여 주시고. 요걸 먹어도 좋고. 옳지 옳지. 마무리로 국물에 찹쌀을 넣어 쓰리 쓱싹. 이 녀석 또한 별미로구나. 2인분 먹는데 12,000원. 거기에 칼국수, 닭죽, 비빔밥, 탕까지 일거사득. 요리를 하면 집에서는 재료 준비하고 하다 보면 4만원? 5만원 그 정도 드는데 여기 오면은 6,000원에 다 먹을 수 있어요. 사먹는 게 싸요. 손님들 마음 사로잡은 6,000원 맑은 닭탕 한상 차림. 그런데 이때 사장님 여기 보리 비빔밥 추가요. 네, 보리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여기에 보리 비빔밥은 무제한이라고요? 심지어 처음과 같은 양 그대로. 이거 참 놀라움의 연속이로다. 여기는 양도 음식 양도 많은데 밥까지 계속 주시니까 정말 좋아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뷔페온 듯하게 코스 요리를 먹는 듯한 느낌입니다. 맛과 가격, 푸짐한 양까지 만족한다는 손님들. 실제 속마음은 어떨지 다시 물었습니다. 신기한 게 이제 좀 가격이 너무 싸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탕은 안 맞을 것 같다는 건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질이 좀 안 좋은 당을 쓰지 않을까. 아 너무 싸니까 이 가격이 비빔밥에다가 닭탕에다가 칼국수 닭죽까지 해주는데 6,000원밖에 안 나는 게 말이 안 돼. 이 가격에는 안 나올 것 같고 소타이나 뭐 이게 브라질 사이나 브라질 산다. 저렴한 가격 탓에 달걀 원산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는데 과연 제대로 된 재료를 사용하고 있을지. 주인장이 없는 틈을 타 비어있는 주방으로 들어간 제작진. 그리고 찾아, 냉장고 속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지금 닭이 있거든요. 아, 흥담. 갈수록 의심은 커져가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이번엔 다양한 정보가 숨어있는 계산대로 향했는데 담당 PD가 찾은 것의 정체는? 이거 도축검 사진가? 아, 이거 국내산이구나. 전라도에서 도축한 것으로 보아 국내산 닭 추적. 정확한 확인을 위해 다시 물었습니다. 또 제가 이 닭 저 닭 먹어봤는데 한국 닭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닭 요리 전문점이니까 당연히 한국산 써야죠. 국내산 달걀 품격을 높여줄 국물의 비법. 바로 이 약재에 있다. 엄나무 황기 등 아따 많기도 하네. 12시간 정도 보아야 약재의 기운이 다 물에 함유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